통신 문제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죠. 네, 지금 아까 잠깐 이제 설명했던 부분인데 이걸 이제 그 LG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부분을 LG에서 이미 없는 상태로 나오지는 않았다. 그렇게 이제 강하게 이제 유출을 해보는 거고요. 지금 화면상 TV 이제 화면상으로 아니, 모니터 화면상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을 보시면 선명하지는 않지만 은색으로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깨끗하진 않네. 예, 은색으로 보이고 약간 이제 오돌도돌한 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히팅건이라든지 뭐 어떤 장비를 써서 중간에 떼어냈다. 예, 떼어냈다. 그런데 이제 LG에서 떼어냈을까 아니면 선관위에서 떼어놨을까 그 부분은 이제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다음 사진 한번. 아까 히팅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장비는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뜨겁게 특정한 그 부분만 뜨겁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그 램카드를 부분을 떼어낼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보드 수리 장비죠. 네, 네. 보드 수리 장비. 정말 이걸 LG에서 생산할 때는 붙여서 생산했다가 일일이 이걸 다시 뗐을까?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이건 그러면 선관위에서 했을까? 선관위에서는 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장비까지는 썼을지는 모르겠고 아마도 제 추측에는 그 랜을 이제 추출한 그 보드는 아마 노트북을 다시 조립하더라도 제대로 안 켜질 가능성이 상당히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제가 하는 과정에서 예,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손상이 돼가지고 제 생각에는 대부분 지금 노트북에 다 붙어 있지 않나 지금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노트북들은 시연을 하기 위한 노트북에는 이걸 강제로 네. 어떻게든 떼어냈을 거고 다른 노트북에는 다 그냥 붙어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떼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장비들을 써야 되는데 선관위 직원들을 이 장비 사용법을 배워서 뗐을 리는 없을 거고 다른 사람 불러서 시켜서 했겠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것도 한두 개지. 그걸 그렇죠. 몇천 개를 그 아니 뭐 몇십 년 동안 문제 없었는데 뭐 이번에도 뭐 그런 게 문제 되겠다. 아마 사용 안 한다 생각하고 그냥 붙여져 있을 거다. 근데 이걸 만약에 이제 다른 노트북들도 이렇게 다 붙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문제 제기를 하면. 또 선관위는 또 밤에 불을 계속 켜 있겠죠. 못 자고 잠 못 자고 잠 못 자면 붙어 있다면 떼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아까 그 우리 마지막에 봤던 사진을 조금 더 봐주면 좋겠는데요. 보시면 그 이 램 포트가 뒤에 이렇게 그 USB 포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저기 그 뭐지 ARM 프로세서를 보니까 그 데이터 시트를 보니까요 스펙에 USB 2.0이 돼 있더라고요. 3.0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추측에는 이 3.0 포트는 노트북으로 연결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노트북에 노트북이 그러면 저기에 있네나의 말이죠. 왜냐하면 네. 그 LG 그 노트북이 네. 3.0 스펙이 있네요. 예, 요즘은 3.0이 웬만하면 다 붙어 나오고요. 3.0이 나온지는 뭐 2000년 초반부터 그러니까 그 2010년 초반부터 나왔습니다. USB 3.0 나왔고요. 제가 추측하건대는 이 USB 그 노트북이 매립형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구리시 선관위에 들어갔을 때 예. 여기 USB를 꼽아서 노트북을 와이파이가 들어가 있는지 검색을 하는 시스템 정보 프로그램을 꼽아서 확인하고 싶었는데 USB를 꼽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매립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부에서 보이진 않지만 USB 선이 꽂아져서 네, 뽑을 수 있게 그렇죠. 네, 확장 USB 허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확실합니다.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건 이제 USB 중에서 이쪽이 마스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도 그 자일링스나 ARM 칩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USB 포트 가능성이 높고 이 USB 3.0은 노트북으로 연결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스위칭을 하니까 네, 가운데에 있는 것들은 모르겠어요. 이게 ARM 칩 쪽으로 연결된 건지 노트북 쪽으로 연결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는 확실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펌웨어 저런 거 ARM 칩도 펌웨어 업그레이드 할 때 저는 그렇죠. USB 네. 포트 USB로 쓰는 게 아니라 네. 그 펌웨어 업그레이드용 커넥터로 사용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양은 USB지만 실제로는 우리 개발자들이 쓰는 디버깅 포트라고 해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내부 외부 이걸 컨트롤 해서 ARM 칩에 펌웨어 같은 걸 넣을 때는 여기 USB로 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만든 사람도 아니고 범인도 아니니까 네.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데이터 시트를 보면 나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이걸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 여러분 다이소에 가면 예, 다이소에 가면 이걸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와이파이 동글 랜카드입니다. 네. 랜카드인데
랜카드가 보시면 이제 컴퓨터에 내부에 있는 건 노트북인 것도 이렇게 작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있습니다. 멀지도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다이소에 가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좀 커 보이죠? 이렇게 꺼내면 자, 요게 지금 랜카드입니다. 요게. 요게 랜카드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작을 수가 있는지 요 부분에요. 이 검은색 부분이 안테나가 들어가 있고요. 회로는 어디 있냐? 회로가 놀랍게도 꼽는 부분. 이 부분이 회로가 들어 있어요. 원칩이라서. 예. 원칩. 그렇게 소형화가 되거든요. 자, 이걸 만약에 이 뒷부분에 이렇게 꽂았다. 그럼 그냥 통신 그냥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재밌는 게 그 매립형 노트북을 썼는데 마우스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써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 승관 직원들이 마우스를 어디다 꼽냐면 노트북에 꼽지 않고 뒤에 꼽는 걸 확인했거든요. 야, 그러면은 이게 그 이제 USB 허브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뭐 마우스 안에 네. 무슨 칩을 넣어놔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맞아요. 네. 예, 지금 저희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거 USB 마우스에 있잖아요. 네. 이 USB 마우스에 네. 이걸 넣을 수 있습니다. 아, 얼마든지 지금 병렬 넣으시고 얼마든지 예. 네. USB 허브 간단한 거 넣고요. 이거 넣으면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걸 넣고 본인은 이제 USB를 꼽은 거예요. 네. 근데 노트북에는 USB 마우스가 인식되면서 밑에 USB 와이파이가 연결이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동시에. 충분히 가능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저 그러니까 그 마우스 보내보면 공간이 일단은 충분히 저런 자체가 보안 자체성이 아예 없다. 아예 없다고. 네. 쟤네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네. 개념이 없다. 이거를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왜 절대 안 되는 게 회사에서는 이렇게 해놓은 데가 없어요. 왜? 이게 여기다 꺼가지고 회사 비밀 빼가는데 아, 이거를 이렇게 해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시큐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보안이 철저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개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등급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인에게도 보안 등급은 있잖아요. 이런 뭐 휴대폰도 이렇게 방화벽이 있고 보안 등급이 있는데 1위에서부터 만약 10등급까지 있다 그러면 저 시스템이 원래는 한 9등급에서 한 10등급은 돼야 되는 제품인데 실제로는 1도 한 뭐 3, 4도 안 된다. 이런 시대에 또 우리 일반인 제품하고 똑같다는 거죠. 보안 자체가. 네. 어쨌든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참 문제가 이만저만 아니네요. 네. 뭐 일단 통신장치를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네. 네. 또 의견 있으십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안쪽 그 전부 다 제가 찍은 사진 구리시에서 찍은 사진은 요런 식으로 부분 찍었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 거 아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동영상 지금 안 돼 있죠. 예. 동영상 예 그냥 동영상에 예. 저기 안동 그 데일리 기자가 제가 동영상을 찍으라고 그랬거든요. 왜? 3차원적으로 다 해서 이분이 뒤집어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별의별 걸 다 했어요. 그것을 알아보려면 저기 그 이병구 TV에 그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을 여기다 그냥 보여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